제8대 후반기 경기도 의회를 짊어질 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됐습니다. 1년가량의 임기지만 궂은각오를 다짐하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. 최지연 기자입니다.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제280회 정례회 2차 본회의가 열렸습니다. 이 자리에서 경기도의회는 후반기 의장의 김경호 의원을, 부의장에는 임채호 의원을 선출했습니다. 김 의원은 재석 의원 106명 가운데 76명의 찬성표를 받고 임 의원은 80명의 찬성으로 당선됐습니다. 우리 경기도 의회 두 달여 동안 여러 갈등에 휩싸였습니다. 1200만 경기도민께 송구스럽습니다. 라는 말씀 올립니다. 정상화시키겠습니다. 부의장에 선출된 임 의원도 당선 인사를 통해 굳은 각오를 다짐했습니다. 저는 임기 동안 단순히 의장을 보좌하는 정적인 역할을 넘어 일하는 부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서 도의회 민주당은 윤하섭 전 의장이 프랑스 칸 영화제 외유 책임과 관련해 사퇴함에 따라 김 의원을 후보로 내세웠습니다. 여기에 부의장인 이삼순 의원도 의장 후보 경선에 나서 부의장까지 공석이 돼 임 의원을 부의장 후보로 선출했습니다.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.